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 가을 산행이나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쯔쯔가무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생하는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. 보통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환자의 50% 이상은 11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. 지난달 초에는 145명이던 환자 수가 이번 달 초에 784명까지 늘어나면서 5배 이상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쯔쯔가무시증은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다가 나타나는데요. 발열과 오한, 두통, 근육통, 발진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엔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. 치명률은 0.1에서 0.3% 정도로 높진 않지만 증상의 강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. 또 단순한 감기 몸살로 착각할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. 감염 초기에 치료만 적절히 받는다면 회복은 수월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쯔쯔가무시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무엇보다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아야겠죠. 야외 활동을 할 땐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기피제를 충분히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. 또 풀밭에 앉을 땐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는 옷을 벗어놓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또 귀가 후에는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을 평상복과 분리해서 세탁하면 됩니다. 쯔쯔가무시증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 만큼 예방수칙 지키면서 건강한 가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.